어젯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 휴게소 근처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나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가드레일 밖 뒤집힌 차량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 휴게소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9살 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던 대형 버스를 들이받았고 이 버스가 앞서가던 또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심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심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공장 두 개동 가운데 한 개동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7,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충북 제천역에 도착한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신생아의 성별은 여자아이고 무게는 2kg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버린 영아 유기 사건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